다음 날 솥 안에 김치들이 밤사이 잘 자고 일어났는지 확인할 시간인데요.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갑부 눈에도 합격일까요? 어때요? 잘 된 것 같아요? 예, 잘 나갔어요. 네, 요거 이제 김이 좀 모락모락 나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침까지 숙성이 잘 된 겁니다. 오늘도 역시 제품은 이상무! 이제 포장 과정이 남았다는데요. 건더기와 국물을 일일이 따로 구분해서 담아야 한답니다. 혹시라도 손님들에게 정량보다 적은 상품이 배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데요. 자동 그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 건더기와 육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정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물은 자동 충진이 되기 때문에 정량으로 나오는데 건더기만큼 수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육수를 갖다가 이제 얹어서 정적이 우리가 원하는 브람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용기당 건더기와 국물을 합친 정량은 700g. 먹을 때 가장 좋은 비율로 맞춰져 있다는데요. 번거로워도 수작업을 하는 데엔 바로 이 비율을 해치지 않기 위함도 있답니다. 갑부의 김치찜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이 있다네요. 보통 김치찜이나 이런 데 돼지고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또 다른 게 또 뭐가 들어가면 맛있어요? 두부 들어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햄. 그다음에 부대찌개처럼 그렇게 해물을 넣어서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뭐 고등어나 깡통 통조림 그런 것들 넣으면 좋아요. 김치찜이 준비되면 다음은 찜의 단짝인 돼지고기와 채소를 함께 넣어줄 차례인데요. 특히 고기는 제주도 흑돼지만을 고집해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포장을 끝낸 밀키트들은 마지막 공정이 남았다는데요. 반드시 이 급냉실에서 또 12시간의 기다림을 이겨내야 한답니다. 이것이 금방 끓여낸 듯한 맛을 내는 비법. 급속 냉동은 마이너스 40도까지는 해줘야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이라든가 이게 이제 해동했을 때 똑같은 맛을 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도까지 얼려줘야 됩니다. 처음엔 맛만 잡으면 된다 생각했지만 김치라는 음식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답니다. 단순히 포장해서 판매하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이 김치찌개도 이제 숙성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장에서 발효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포장이 이제 터지고 식당에서는 바로 끓이는 게 아니고 며칠 있다가 이제 끓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크림이 들어오고 맛도 변하고 해서 처음에는 보기 좋게 실패를 하게 됐죠. 비닐팩에 넣어 냉장 유통을 했다가 낭패를 본 것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급속 냉동을 해봐라. 그런데 이제 그 말 듣는데 급속 냉동을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그 당시에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던 게 그 당시에 그 참치 냉장고가 그 급속 냉동고라는 걸 갖다 어렴풋이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참치집에 냉동고를 빌려 실험해본 결과 대성공. 포장 용기도 비닐팩에서 플라스틱 용기로 바꿨습니다. 급냉 제조 방법으로 특허까지 취득하게 됐다는군요.